쓴 게 얼마냐면은 1억. 나를 쬐면 좋을까? 위키. 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의 스카이런입니다. 제가 작년에 채널을 개설을 하고 뉴스, 총정리, 뭐 리뷰 쭉 하다 보니까 1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수. 네, 그러면은 1주년이니까 스페셜하게 뭐하지? 네, 1주년이니까 스페셜하게 저의 피규어를 소개해보는, 쫙 한번 둘러보는, 가장 많이 모으고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갈 스타워즈죠. 스타워즈 피규어들만 있는 룸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러면 룸투어니까 밖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출발해보죠. 고! 문이 열리네요. 구독자 들어오죠. 죄송합니다. 방문을 열고 보면 이 룸 전경. 사실 촬영을 위해서 공간을 일단 최대한 확보한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좀 다른 라인업들도 섞여 있고 빽빽한 편이죠. 이렇게 레전드들도 있고 한데 뭐 뒤도 안 보이고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요. 저는 피규어를 구매하면서 이 피규어용의 가계부, 속칭 피계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쓴 게 얼마냐면은 예, 대략 1억 정도가 되는구나. 뭐 어쨌든 1억 정도 쓰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스타워즈로 한국 탑10 정도 안에는 들 수 있겠지? 뭐 한국에서는 스타워즈 하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영화가 인기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스타워즈가 뭔지는 알긴 다 알죠. 이 바로 영화 이상으로 그 캐릭터 그리고 설정,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스타워즈는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일은 앞으로도 없겠지만은 대신 다른 피규어들이 서서히 잊혀져 갈 때에도 스타워즈만큼은 꾸준하게 남아있을 거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게 스타워즈 피규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스타워즈 피규어는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뭐 핫토이뿐만 아니라 레고를 주력으로 모으는 분도 정말 많죠. 제 경우에는 이 중에서는 주로 인물을 메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센터에는 단연히 다스베이더와 40인의 도적기 아니라 트루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워즈의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죠. 이렇게 스톰트루퍼가 쫙! 와, 개세 보인다. 실제로는 개약한데. 어쨌든 다스베이더를 필두로 한 스톰트루퍼 군단. 전부 1:6 스케일 12인치 피규어입니다. 스톰트루퍼는 브랜드는 핫토이, 사이드쇼, 반다이 등 다양한 제품들의 조합인데요. 여건만 된다면은 뭐 핫토이가 가장 좋지만은 반다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성비는 정말 킹왕짱이라고 할 수 있죠. 다스베이더는 사이드쇼 에피소드 6 버전입니다. 핫토이 버전에 비하면은 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비율과 망토의 핏은 굿이죠. 스톰트루퍼 군단 뒤쪽에는 케이스를 쓰고 있는 캐릭터, 바로 스타워즈 전설의 피규어인 반세이니 마나킨입니다. 2차 버전인데요. 해외에서도 극성 팬들이 찾는 그런 피규어 중 하나로 유명하죠. 벌써 뭐 만든 지 10년은 훌쩍 넘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핫토이 버전으로서는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멋진 모습. 뭐 자세한 건 추후에 별도 리뷰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오리지널부터 시퀄까지 스타워즈 영화의 최대 흑막이죠. 팰퍼틴과 그의 뭐 장식품? 예, 로얄가드 두 개의 구성이 있습니다. 핫토이 스타워즈의 이 시퀄이 너무 망해서 그런가 이 번개 팍팍 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됐는데 말이죠. 자, 중앙의 12인치들을 쭉 한번 봤는데요. 사실 저의 주력 수치품은 1:4 쿼터 스케일입니다. 이건 이렇게 룸의 전면과 양 옆을 걸쳐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스타워즈 쿼터 스케일이 뭐 한 50개 좀 넘나? 그 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다양한 스케일의 조합. 특히 저는 이 실제 느낌이 드는 걸 좋아해서 1:1 스케일의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와 함께 기타 1:6 스케일의 핫토이, 뭐 젠틀 자이언트 버스트 등을 더해서 DP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센터 전면부터 보겠습니다. 루니트 장식장 중에서 이 빅타입을 8개 이어서 붙여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위에 스타워즈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스베이더, 다스몰, 요다의 셋, 이 스페셜들이 모여 있습니다. 셋 모두 1:4 쿼터 스케일과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또 1:6 액션 피규어 세트인데요. 센터의 센터에는 역시 스타워즈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아버지 다스베이더,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과 사이드쇼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또 핫토이 에피소드 5 버전입니다. 반대쪽에는 이 변하기 전에 아나킨 시스 버전도 있죠. 이 중에서 바로 이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 다스베이더와 사이드쇼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둘은
스타워즈의 여러 많은 다스베이더 피규어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레전드리 스케일같이 덩치만 큰 따위는 나가 있어. 왼쪽으로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의 메인 빌런인 다스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와 1:4 쿼터 스케일, 그리고 뭐 가격 대폭락 사태를 맞이했던 핫토이 DX17이 있죠. 이 중에서는 이 쿼터 스케일 다스몰이 이렇게 밝은 라이트세이버 기믹이 매력적입니다. 우측에는 또 다른 녹색 아이콘인 요다.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와 클론 트루퍼를 사정없이 찔러버리는 1:4 쿼터 스케일 피규어가 있는데요. 핫토이는 왜 없지? 는 영상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다는 특히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가 훌륭한데요. 이런 머리칼, 피부, 또 전체적인 이 존재감까지 섬세한 표현력 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에 이 라이프 사이즈 베이비 요다가 나오면은 같이 두면 되겠다. 하단 루니트 안쪽으로는 계속해서 쿼터 스케일과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뭐 욕은 좀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이 광선총을 막는 장면은 완전 가치였죠. 시퀄의 주역인 카일로 렌과 라이트세이버, 그리고 에피소드 6 버전의 루크, 인상과 이 포즈는 루크 피규어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 메달은 오리지널 에피소드 4에서 엔딩에 나왔던 야빈 전투 훈장이죠. 최근에 출시된 이 오비완 세컨드 버전도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지금은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는 스타워즈 확장 유니버스 캐릭터 다스 멜거스와 다스 탈론입니다. 사실 스타워즈는 이 다스 베이더나 아나킨 정도를 제외하면은 오히려 이 확장 유니버스 출신들이 좀 뭔가 간지가 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황제, 펠퍼틴, 쿼터 스케일과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는 피규어를 참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 됐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에피소드 6 버전의 슬레이브 레아, 그녀의 귀걸이도 있고요. 또 보바의 프리미엄 포맷 세 번째 버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프리퀄의 인기 빌런인 그리버스 장군, 쿼터 스케일과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또 다스베이더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에서 따로 빼둔 헬멧과 라이트세이버가 있습니다. 자, 뒤로 잠깐 와서 이 쇼룸의 좌측과 우측은 또 다른 쿼터 스케일과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그리고 뭐 기타 피규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조금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뭐 제 컨셉은 뭐 이 좌측으로는 저항군 출신들과 뭐 트루퍼, 그리고 우측은 다크사이드 빌런들인데요. 뭐 딱 맞지는 않고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이 좌측의 상단 스타워즈의 아이콘은 역시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트루퍼죠. 자, 트루퍼 1:4 쿼터 스케일 모음입니다. 사막의 샌드 트루퍼와 혹한기 스노우 트루퍼, 이 각각 설정에 어울리는 베이스와 일체감이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런 옷으로 좀 덥고 춥지 않겠니? 그리고 잭 빌드 3종 세트가 아니라 스톰 트루퍼 3종 세트, 대장격인 코맨더와 블랙홀 노멀 트루퍼죠. 뭐 자연스러운 포즈인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재미는 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트루퍼 일반 버전은 스피더가 없으면 좀 안고 빠지 아니 소세지 빠진 핫도그죠. 자, 스카우트 트루퍼 피규어는 꼭 스피더 버전으로 예약하세요. 그리고 프리퀄에 나왔던 클론 트루퍼와 코맨더 코디, 코디는 이 자연스러운 포즈가 트루퍼 중에서도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익스헤드 한솔로가 돋보이는 스톰 트루퍼 신버전, 또 퍼스트오더 버전의 스톰 트루퍼가 있습니다. 좀 빠진 것 같은 데는 반대쪽에 아래칸으로는 제다이와 저항군, 뭐 속칭 착한 아이들 라인업인데요. 일단 왠지 영화의 아바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외계인 여성의 제다이 2인방, 아, 영화보다 보기 좋구나. 아, 그리고 스타워즈 오리지널 에피소드의 루크와 시퀄의 레이,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죠. 또 여기에 깨알 같은 엔터베이 루크와 BBA 쿼터 스케일, 옆으로는 요다를 짊어지고 제다이 트레이닝을 하던 루크, 또 레아 공주와 고문 드로이드가 있습니다. 레아 공주는 사이드쇼 쿼터 스케일의 9버전인데 이 나름대로 속눈썹까지 표현한 것이 포인트죠. 그리고 스타워즈의 또 다른 아이콘인 한솔로와 추바카, 다만 한솔로는 워낙 구작이라서 좀 별로예요. 추바카는 좋습니다. 제일 아래 칸을 보면은 투스캔 라이더, 뭐 좀만 지나가면 막 습격하고 총 쏘고 뭐 동네 양아치라고 할 수 있죠. 은근히 볼륨이 좀 크고 역동적인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마스크를 같이 DP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론 트루퍼 버스트, 존재감과 디테일이 사실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트루퍼들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실제 버스트를 보면은 사실 트루퍼가 아이언맨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느낌입니다. 뭐 기타로는 스톰 트루퍼 헬멧, 또 코드3의 다이캐스트들이 있죠. 그리고 뒤에 이 박스는 스타워즈 북 굿즈들인데요. 뭐 각각 제다이와 저항군이 되는 법이 적혀 있으니까 뭐 꾸준히 읽고 수련하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제다이가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일단 맨 뒤는 스타워즈의 또 다른 아이콘이죠. 현상금 사냥꾼 부자인 보바 펫과 짱고 펫,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랑 쿼터 스케일 스태츄입니다. 옆으로는 스타워즈의 아이콘이 도대체 몇 개야 이거? 아무튼 드로이드 C3PO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와 C3PO R2D2 쿼터 스케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 C3PO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는 사이드쇼 스타워즈 버스트의 3대 명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디테일하고 귀여워요. 예.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빌런 라인업. 일단은 스타워즈 클론워즈의 주역이었던 두쿠 백작과 아사즈 벤트리스. 그리고 뭐 치킨? 아니 기계발 다스몰이 있는데요. 이 기계발 다스몰이 은근히 볼륨있고 역동적인 매력이 있죠. 옆으로는 다스베이더와 루크 커플. 이 사이드쇼의 몇 번째냐? 네 번째 루크 쿼터 스케일 피규어인데요. 의외로 기대보다 꽤나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자, 스타워즈 외전. 많은 분들이 명작으로 꼽고 있죠. 1분 나왔지만 다스베이더가 열일한다는 바로 그 영화. 로그원의 주역인 진 어소 그리고 데스 트루퍼입니다. 뭐 둘 모두 뭐 무난무난한 그런 느낌이지만은 은근히 오래 보면은 볼수록 매력. 볼메인 캐릭터죠. 맨 우측에는 다스몰 쿼터 스케일의 첫 번째 버전. 그리고 그의 브라더인 세비지 오프레스가 있습니다. 세비지가 좀 귀한 몸이 됐나? 자, 제일 아래쪽을 보면은 현상금 사냥꾼인 바운티 헌터 보바펫 몇 번째야? 이거. 하여튼 보바펫과 오라싱. 오라싱은 클론워즈가 아니라 영화만 본 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영화 본편에도 나온 캐릭터입니다. 한 0.3초? 그리고 에피소드 4의 Circle is Complete. 운명의 사제 대결의 재대결이었죠. 그 장면에 입체화했던 다스베이더 오비완의 쿼터 스케일입니다. 마스터 레플리카의 라이터 세이버도 좀 분위기를 여기에 좀 업해주고 있죠. 그리고 프리퀄의 아나킨과 부관인 캡틴 렉스. 왠지 대장 제다이보다도 클론이 더 포즈가 멋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에피소드 4의 진정한 빌런이죠. 모프 타킨과 스타워즈 두 드로이드의 넌 팝콘통? 또 휴지통이었나? 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기타로 조목조목 자리한 친구들을 보면은 자 스톰 트루퍼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이게 100만원이라니 진짜 임마. 그리고 스카우트 트루퍼 1:4 쿼터 스케일 프리미엄 포맷. 스피더를 타고 있어서 사이즈도 크고 디테일이나 존재감 모든 스타워즈의 트루퍼 피규어를 통틀어서도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 하프 스케일의 레전드리 피규어 4종이 아니라 요다를 아직 안 뜯었구나 3종. 평소에는 이렇게 든든하게 뒤에서 백업하는 모습으로 DP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려서 장식장 안이 안 보여서 좀 빼뒀고요. 젠틀 자이언트 1:6 스케일 버스트.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채로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기타 핫토이 피규어들 몇몇들은 사실 몇 달이 지났으면서도 아직 창고에 있어서 개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가격들이 다들 떨어졌어요. 안습? 네, 오늘은 이렇게 스타워즈 피규어 룸 저의 수집품 중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스타워즈 룸 투어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위키피규어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1년 했으니까 앞으로 29년만 더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키피규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년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이번에 준비한 경품은 이 귀염귀염한 핫토이 코스베이비. 뭐 종류별로 5개, 좀 큰 친구도 하나 있고요. 아이언 스튜디오 1:10 스케일 앤트맨과 스타로드. 그리고 아까 영상 중에서는 요다 1:6 스케일마다 없었는데요. 네, 핫토이 1:6 스케일 요다를 준비했습니다. 뭐 그리고 전부 미개봉인데 안에 이상이 없나 확인도 할 겸 당첨되신 분들은 자 리뷰 허락을 좀 해주시겠죠? 자 참여 방식은 심플하게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추첨 후의 결과를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는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아주세요.